할렐루야. 아멘. 2018년이 막 시작한 지금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가득 차십니까? 2018년가 하지메타 바카리노 이마 데스가 자, 민나상노 지혜카 세카스니 기보데 미치테마스카? 나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 희망 때문에 힘을 낼 거예요. 私に 기부가 あるならば どのような 絶望の 中でも 元気を 出すことが できるでしょう. 오늘 본문을 보면 단 한 가지의 희망만을 붙잡고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 단 한 가지의 희망을 捉えて 生きていた 人が 出ます.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それは 預言者 예레미야なんです. 본문의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희망의 불꽃이 꺼진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において 기쁨의 아카리가 완전히 消えていった そのような 絶望的な 시대でありました.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오래되었어요. もうすでに 北イスラエルは 아수르によって 滅ぼされて 長い 状態です. 그리고 남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そして南ユダは 완전히 바벨론의 군대によって 取り囲まれている 状態でありました.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버려요. 아, 소련의 낙가대, 그는 예레미야와 남유다의 허로비를 예견시켜있대. 그래서 로야에 도주꾸메나레테 시마이마스.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는 요니 뭐 絶望するしかない 조교의 낙가니 이마시다. 예레미야의 이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나마에니와 두 가지의 의미가 아리마스. 하나는 여호와께서 높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히도스와 슈가 다카쿠스루という 의미가 아ります.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았을 때 높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카미사마니 노조미 오이테 이키루 도키니 슈가 다카쿠스루という 의미가 아ります.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입니다. 또뭐 히도스의 의미와 슈와 나게라레루という 의미가 아ります. 의미 없이 주사위가 던져진 내팽겨 쳐진 삶을 뜻해요. 의미도 없고 나게 다사레타 사이코로노요나 진세요 의미시마스.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히토리니 완전히 의미의 違う 두 가지의 의미를 고마레레테이로 나마에요 모테르노가 에레미야데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코코니와 고유 의미가 아리마스. 내가 어디에다 희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리와 예레미야 자신 자신가 도코니 기보를 잇대 이키르카니요때 칸년의 진세의 결과 의미가 지가테그루트 의미난데스. 이 시간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예레미야 도시대 와타시타치노 기보의 근거 도코니 오크베키카 소리오 사토루 시간이 날 것도 내가이마스. 첫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다이치니 예레미야와 자신의 기보의 근거 하나님의 미고토바니 옮기마시다.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와 칸시노 니와 즉 로야의 낙가니 도지코메라레테이루 조타이데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네, 소노도키니 카미사모노 미고토바가 노조마레마시다. 네 조카가 와서 너에게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아나타노 오지가 아나타노 도코로니 키테 와타시노 하타케우 카테 쿠다사이 토 유 데아로.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조카 하나메리라는 조카가 와서 말을 합니다. 소시테 소노 미고토바 토오리니 소노 오지노 하나무에이루가 얏테 키테 코노 요나 고토 이마스. 내 밭을 사십시오. 와타시노 하타케우 카테 쿠다사이. 좀 전까지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던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와 사키오도마데와 소노 미나미 유다노 메츠보 요겐시테 있단데스. 나라가 망해 가는데 밭을 살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군이가 호론데 있고 하즈나노니 하타케오 가츠 가우 히치오가 아루노 데시오까? 한 달 안에 99% 동경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다테바 1개월 후치니 99%의 도쿄니 지진이 오키루 또 시마쇼.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미나상과 도우시마스까?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당장 부동산에 내놓겠지요. 지분도 북경 나르시토와 저는 부동산이 우린이 다스되쇼. 그리고 감나가는 차나 뭐 물건들을 빨리 돈으로 바꾸는 게 현명한 대책입니다. 소시대 그르마야 뭐 고가나 모노 갱킹이 가했다 호가 가시고 이것도 난데스요네.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しかしいきなり 담임 선생이 やってきました. 그리고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집 한 채를 더 사십시오. そしていきなり 세례사마카노 미코이です. 이에요. 북경은 뭐 있겐? 갖테 ください.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このような 바이 미나상과 どうしますか? 참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とても困った状態なんですね. 예레미야의 상황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사니 예레미야의 상태가 このような 상태だと思ってください.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しかし今日の 본문 8節で 예레미야가 このように 答えます.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나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おじの子ハナムエルが私のところ監視の庭に来て私に言った。とうかベニヤミンの地のあなた手にある私の畑を買ってください。私はそれが主の言葉であると知った。 여기서 알았으므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지식으로 알다가 아닙니다. ここで知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が、これは知識的に知った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나가이 경험을 통해서 知ったという意味なんです.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미코에니 이츠모 미미오 가타무케테이타 히토데시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それで 하나님의 미코에요 요코 키키와케루토가 데키테이타んです. 만약에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미코예요 聞いたのに 人々に 言って 聞いたり 상담したら どうなっていったでしょう? 아니, 그 밭 지금 사면 손해 되는 장사 아닐까요? 하다께 이마 갔더라 손쓰는지 아니마센까? とか. 분명히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기토 다레모 산세시테 그레리 히토와 이나이 토 모이마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しかし 예레미야 다르토모 하나시다리 소단고 시마생데시다. 그리고 밭을 샀어요. そして ただその 하다께요 카이마시다. 성도 여러분, 예, 미나상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 카미사마와 나제 예레미야니 하다께요 카이나사이토 있단데시오까?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미코요 키이테 도노요니 주준스루고토가 되키탄데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아타요토시탄데스.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받고는 있지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나타가타와 그 죄에 의해 그 대가를 償っているんだけど 私が 아나타가타 もう一度この地に 連れ戻そう. 희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このように 기쁨을 語っている 메시지なんです.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내 안 되는 머리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타시타치와 주의 미고토의 앞에 뭐 쓰이테 이케나이 지분의 아타마데 이런 나고토 아노 칸가에타리 시마스. 안 되는 지식과 지혜로 계산기를 막 두들깁니다. 뭐 이타나나이 뭐 지혜데 이런 나고토 뭐 계산 쓰는 데스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しかし こういう 히토와 혼토 이치반 오르코나 히토난데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앞뒤 설명 빼고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낯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知ってるので 전부 설명 없이 ただ 하다께요 가이나사이 또 있다 わけです. 예레미야도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この 주의 미국군의 옥기가 わかって 충전했다 わけ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를 구하지 않고 그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고토바다까라 이해를 못求めずに ただ 충전했다 わけです. 우리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와타시타치노 키보와 마사니 카미사마노 미고코로 미코토바카라 크루티고토 신지마쇼.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자에게 희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미고토바카라 소노 기보오 미스키 미고토바카라 코타요 미다스모노와 기보노 미치가 시라카레룬데스. 혹시 지금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다테바 이마노 조쿄가 제츠보나 조쿄데아로토모 그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갖는 자는 그 삶의 결론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고토바 밑에 기부 못스모노와 저는 진세의 결론과 식극대하는 것도 신지마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ですから私は私と皆さんは ただ 神様の 御言葉に 希望を置いていくものに なりましょう. 우리의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じゃあまた私たちの希望の根拠をどこに置くべきなんでしょうか? 둘째로 예레미야는 그 희망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두었습니다. 第2番目として 예레미야와 その自分の希望を神様の共同体に置きました.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밭을 샀어요. 神様の 御言葉 通りに 예레미야와 畑を 買いました. 곧 있을 멸망을 뻔히 알면서 밭을 산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실제 미담의 유대가 흐른데 심하고 또 시대나가라 하다케요 가오티고토와 오카네요 스테타는 요나 모노난데스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카치 소노요나 지분의 기세와 배치니 기니 심하생데시다. 멸망으로 가는 동족 공동체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리와 호르벤이 그 민족과 교도타이요 오모타카라란데스. 왜냐하면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이는 고노 타미오도시대 카미사모는 미국고르가 나사라나케레바 나리마생데시다. 하나님은 개인 나 중심적인 신앙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카미사모와 지분 고지택이나 지분 중심택이나 신고와 노존데 오라리마생. 우리의 믿음은 개인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공동체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고진가를 하지마っているんですが, 하나님의 미국고로는 아르 교도타이니 무카테 이카나케르나리마센. 여기 어린이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고코니 고도모 교회의 민나상가 있는데스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자, 민나상 시도츠 오키키시마스. 너희들은 왜 공부하십니까? 키미다치와 나제 벤쿄시테이마스카?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이 학교에 入りたいから.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또 뭐 이 직장에 好きたいから. 왜요? 나제 勉強してますか?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소리와 놓치니 락근이 暮らしたいから.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시카지 소리와 とっても 고진的な 지분 중심的な 신고なんで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해요. 감사모 신지てる 人は その 이유를 확실히 しなければ なりません.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예요. 일생경매 배경 시작해야 나라의 이유와 감사모는 미국고로 도리니 모찌라れる ためなんです. 그런 사람에게는 대충으로 공부해서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そのためには 중도 한반이 다이타이 배경시대와 모찌라れません.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곧고 지교의 토난데르 갖다 이라시아이마스네. 왜 사업하십니까? 자, 지교의 토난데르 리오란데스카. 그 사업이 나를 위한 일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지교가 지분노다메는 문나라 모시아키란데스케도모 카미사모노 미국고로 나스고토와 되기마센. 얼마 전에 나가자와 집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가 중얼중얼거리고 있어요. 마센지츠니 나가자와 시지상가 토요일 낙가데 뭔가 つぶやいて 있던데스. 그래서 제가 화장실 문에다 귀를 대봤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노 토안이 아노 미미와 아노 스마시테 키키 있던데스네. 그랬더니 글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유 고유가 키코이 되기 있던데스. 아, 스베테가 무스카시. 아, 정말 진짜 힘들다. 그래서 제가 바로 볼일 보는 그 화장실 문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도안의 토일의 도안이 무카테 와타시가 고노니 있단데스.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즈카시지. 지분도 시고도다 또 모으니까 무즈카시인じゃないか.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인데 시키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책임 안 지셔 주시겠어요. 카미사마가 지나사테 이와레타 모노데쇼. 이와레타 토오리니 쓰레바 세키니 고도테 그다사르노. 데쇼? 데스. 자나이데스카? 성도 여러분, 예, 민나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업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겁니다. 카미노 군이 주의 교회로 되면 지교. 소리 스테르 나라바 카미사마가 제단이 소노이토 모치드가 사는데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카미사마의 교도타이요 이카츠다메노 고토다카라데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처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슈から 신명을 受け取った時に 최초에 하시다言葉가 고뇌なんです. 아, 슬프도소이다. 아, 감히 슈요. 이 말은 극도
또의 공포와 슬픔을 뜻합니다. これはものすごい恐れと悲しみを感じている表現なんです。 하나님의 소명 안 하고 싶은 거예요. 神様からの 使命 それ したくないと思ったんです。 예레미야는 그냥 조용하게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싶었어요. 예레미야는 뭐 시작하니 히토리 하나님을 신지て 기타다갔던んです。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至って個人的な自分中心的な信仰としては神様の御心をなすことができません。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품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このようなエレミアが神の国、神様の共同体を抱えた時に、胸に抱いた時にどうなったんでしょうか？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주의 たっとい その御心をなすための用いられる尊い預言者として用いられたんです。 공부하고 사업하는 일. 勉強すること, 事業を営むこと. 또 일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仕事するのは自分一人の人生がよく暮らすためにするもんじゃありませんね。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その目的が神の国、神の共同体、主の教会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럴 때 그의 삶의 결과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높이신다가 되는 것입니다. その時に そのエレミアの人生は主が高くするこのような名前の意味として用いられるからなんです。 왜냐하면 내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공동체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それは自分の希望の根拠を神様の共同体に置いたからなんです。 성도 여러분은 삶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자,皆さんが皆さんの人生の希望、望みをどこに置いていきたいんですか?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ただ神様の御言葉に置いていくことを主の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私たちは神の国、主の教会。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희망을 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主の共同体の上に希望を置いていくことを主の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 2018년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대로 2018년도 기쁨의 메시지에 또 우리를 미치게 되다사르스 미고토바 도리니 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분의 고진적인 신고じゃなくて 하나님의 교도타의のために다독 모치라れる 우리 또 여러분이 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